지금부터 블라인드 어둠 속의 제작 부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, 김한혜 씨, 유승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역을 맡은 김한혜입니다. 성 역할을 맡은 유승호고요. 블라인드 연출을 맡은 강상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휴먼 오감 추적 스릴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가장 처음에 준비했던 건 정말 눈을 감고 그냥 걸어보는 거.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도 정말 걷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. 이제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랑 만나 뵙기도 하고 케인 잡고 걷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실제로 이제 화려하게 두목을 쓴다든지 뭐 발을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고 밀치고 맞기도 맞고요. 네, 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.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어떤 특징은 눈짓 운동작들인데요. 오히려 이분들은 시선을 맞추려고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하늘 씨랑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. 눈이 보인다는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. 매 순간 눈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연기를 하니까 표정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없을 때 연기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누나가 이제 먼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누나 덕분에. 아,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. 영화 정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8월 초에 네, 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. 블라인드 화이팅!